엑스칼리버를 사용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보호자분들께 훨씬 더 많은 감별진단 목록을 제시할 수 있고 문제가 있는 점들을 저 혼자 보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표시를 해줄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두리동물병원 원장 황예중입니다. 저는 엑스레이를 촬영한 이후에 모든 케이스에서 엑스칼리버를 적용하고 있고요. 심장 쪽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보호자분들께서 처음 보셨을 때는 정말 신기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셨고 예전에는 플레인 엑스레이를 보호자님들께 보여드리면 약간 우기는 식의 진료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화면으로서 감별진단 목록이 옆에다 뜨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 우긴다라는 느낌을 불식시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심장 진료인 경우에 청진 상태에서 특별하게 심잡음이라던가 심장병의 어떤 뭐 증거들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지만 AI에서 문제가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.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심장 검사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심장 초음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올해 1월 달에 건강검진으로 왔던 8살 된 강아지가 있는데요. 특별하게 심잡음이 들리거나 하지는 않았고 엑스레이를 찍고 혈액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엑스칼리버 상에서 흉부 방사선상 심장 크기가 좀 비대하게 나왔다라고 진단이 나왔고 보호자님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이후에 심근 효소 검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. 수치들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심 초음파 검사를 진행해서 이첨판 판막 폐쇄 부전증이라고 하는 질환을 진단한 아이가 있습니다.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엑스칼리버에 의해서 심장 사이즈의 변화를 진단을 하게 되었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.